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듣기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4강 관계, 심정, 장소입니다. 자, 4-1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을 고르시오. 자, 여자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 just want to say congratulations on your team's winning the championship. 당신의 팀이 챔피언십 이긴 거에 대해서 나는 축하하다고 말하고 싶다. 자, 여자도 이런 말하죠. You didn't play much last season due to your wrist injury. 자, 당신의 손목 부상 때문에, due to는 뭐뭐 때문에, 지난 시즌에 경기를 많이 못했군요. Which made the bad headlines in our newspaper. 자, 우리 신문사의 헤드라인이 됐죠, 그 사건이. 우리 신문사라고 했으니까 여자가 신문사에서 일한다고 알 수 있고. 당신의 팀이 챔피언십에서 이겼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운동선수라는 것, 남자가 운동선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남자가 했던 말 중에 결정타는 이겁니다. My basketball career might be over. 아, 내 농구 경력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저 농구 경력이라고 했으니까 남자의 직업이 농구선수라는 거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죠. 또 여자가 마지막에 이런 말 했습니다. You can read this interview in tomorrow's paper. 내일 신문에서 이 인터뷰를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결국 여자의 직업이 신문 기자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는 신문 기자와 농구 선수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4-1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2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을 고르쇼. 자, 남자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s he a walking horse? 아, 그 말은 이라는 말입니까? 노는 말이 아니라 이라는 말입니까? 이랬더니 여자가 그럽니다. Yes, he is. 아, 그 말은 이라는 말이에요. He pulls the wagon around the farm. 농장 주변에서 짐마차를 끄는 역할을 합니다. Without him, 그 말이 없다면 there's no way I would be able to harvest my crop. 내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말이 있어야지 농작물을 수확한다. 여기서 my crop이라는 말을 통해서 여자가 농부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말이 없으면은 농사 짓는 거 수확을 못한다 이랬으니까 마이라고 해서 마이크로 나의 농작물 이랬으니까 여자의 직업은 농부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남자가 하는 말 봅시다. Let me take a look at him. 자, 내가 한번 말을 볼게요. Well, 글쎄요, it's not serious. 뭐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It just looks like his gums are impacted. 자, 검이라는 건 잇몸입니다. 검, 씹는 검은 chewing gum이고 그냥 검은 잇몸이죠. 자, 그 말의 잇몸이 infected, 감염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병을 진단하는 의사인데 그냥 의사가 아니라 동물을 진단하는 의사니까 우리는 이것을 veterinarian, 줄여서 그냥 vet라고 합니다. 수의사. 즉 남자가 수의사라는 걸 감을 잡을 수 있죠. 남자가 일단 마지막 말에 또 정답의 단서가 있습니다. If he is not better in a few days. 자, 이는 시간의 경과입니다. 며칠이 지난 이후에도 더 나아지지 않는다면 Call me at the clinic. 자, 진료소에서 나에게 전화를 하세요. 진료소에 있는 나에게 전화하세요. 진료소에 있다는 건 이 사람의 신분이 의사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동물과 관련된 의사이기 때문에 veterinarian, 자, 줄여서 vet라고 하죠. 수의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는 농장 주인과 수의사의 관계입니다. 자, 4-2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3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을 고르시오. 자, 여자가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I read your comment. 아, 당신의 코멘트 논평 읽어봤어요. Those kinds of positive reviews really help me grow my business. My business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사업가예요. 사업가야. 자, 그러한 논평, 긍정적인 종류의 논평은 내가 나의 사업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마이 비즈니스라는 말을 통해서 이 여자가 사업가라는 걸 대충 감잡을 수 있습니다. 남자가 하는 말이죠. The food and atmosphere here is so good. 아, 여기 음식과 분위기 너무 좋아요. 음식이 좋다 이 말은 결국 여자가 음식 사업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지. 남자가 음식이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 그 음식이 마음에 든다는 거는 식당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마이 비즈니스라고 했으니까 여자는 그 음식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즉 음식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자의 직업이 음식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걸 감을 잡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음식 사업을 하는 주인인지 아니면 요리사인지 이거 좀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남자의 논평을 읽어봤다고 했으니까 남자의 직업은 논평가라는 걸 우리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자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They are as good as a professional food critic. 전문적인 음식 비평가만큼이나 좋았어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비평가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남자가 또 이런 말이죠. I just love the food here. 여기 음식 너무 좋아요. 여기 음식 너무 좋아요. 그 말은 결국은 음식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여자가 음식 관련된 일을 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거는 그러면 여자가 요리사냐 아니면 음식점 사장이냐 여기를 이거 결판을 줘야 합니다. 자, 근데 여자가 했던 말 중에 이런 결정타가 있죠. I will get the chef to make something just for you. 당신을 위해 just for you. 당신을 위해서 요리사에게 어떤 일을 어떤 걸 만들도록 내가 시킬 거야. 요리사에게 어떤 걸 만들도록 시킬 거야. 이 말은 이 여자가 요리사가 아니란 소리입니다. 음식 사업가는 되는데 요리사는 아니에요. 셰프가 뭡니까? 셰프는 요리사잖아. 요리사에게 뭐 좀 만들게 시킬게 이런 말은 이 사람이 요리사가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죠? 그 음식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죠. I will go to the kitchen and talk to him. 힘이라는 건 누굽니까? 요리사죠. 자, 이 주방에 가서 요리사한테 말할게 이런 말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요리사라기보다도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요리사는 따로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런 거 조심해야죠.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고객과 식당 주인이죠. 식당 주인하고 요리사는 별개입니다. 여기서는 요리사에게 시킨다는 말을 한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요리사라기보다도 식당 주인이다. 그래서 4-3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을 고르시오. 자, 여자가 뭘 보여주죠? 우주 take a look at this. 이거 좀 봐주실래요? 이거 좀 한번 볼래? 이랬더니 남자가 딱 보고는 Oh, it's sapphire. It's beautiful. 야, 이거 사파이어잖아. 예쁘다. 이랬습니다. 자, 사파이어 이렇게 생겼죠? 파란색 보석 사파이어입니다. 그래서 자기 딸 20번째 생일 때 이 사파이어를 주고 싶다. 뭐 그런 말을 여자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자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자가 이런 말이죠. I would like to figure out its value. Its value 할 때 its는 사파이어죠. 사파이어의 가치를 알고 싶어요. Are you able to do that? 당신 그 일 할 수 있어요? 이랬더니 남자가 Of course, 물론이죠. That's my job. 그게 내 직업인데요. 사파이어의 가치를 알고 싶다고 했는데 그거 알 수 있냐? 사파이어 가치를 알 수 있냐? 이랬더니 그게 자기 직업이래. 사파이어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주웰러, 그렇죠. 보석 감정사죠. 주웰러.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 즉 남자의 직업이 주웰러, 보석 감정사라는 거를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뭡니까? 그렇죠. 보석 감정사와 의뢰인의 관계죠. 따라서 4-4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첫 번째 문장에 여자의 직업이 나옵니다. SNG Electronics입니다. How may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자, 이 여자가 종업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 shipping status란 말인데 ship이라는 건 배에 실다, 선적하다 이런 뜻입니다. 짐을, 택배 짐을 실는 거예요. 배에다가. 그래서 I would like to check on the shipping status of my order. 자, 오더는 주문이죠. 나의 주문의 shipping status, 선적 상태를 체크해보고 싶어요. 이랬죠. 자, 여자가 말합니다. I am sorry, but 죄송합니다만 our records, 우리의 기록이 show,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다? Your order is being delayed. 당신의 주문이 지연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Because, 왜냐면은 the laptop is out of stock. 자, out of stock이라는 건 재고량이 없다. 랩탑은 노트북이죠. 노트북이 재고량이 없기 때문에 your order is being delayed. 당신의 주문이 지연되고 있다. 라고 우리의 기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Really? 정말로요? How come? Why? 의 뜻이죠. How come I was never informed of this? 내가 어떻게 이 소식을 전혀 전해 듣지 못했지? 자, 이 소식이라는 거는 주문한 것이 지연되고 있다. 왜냐면은 랩탑 컴퓨터, 즉 노트북 컴퓨터가 재고량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그 내용이죠. I am sorry for the inconvenience. 자, 이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자, inconvenience 불편함이죠.
This is ridiculous. 이거 참 웃기구나. Ridiculous 웃기는. 자, 웃기는 상황이구나. I am really sorry, sir. 정말 죄송합니다. 자꾸 쏘리쏘리 하네. 그쵸? 남자가 말합니다. Well, 글쎄요. That cannot really help me for this weekend. 자, 이번 주말 동안에 나에게 그것이 진짜 도움이 되진 않아요. 쏘리쏘리 한다고 해서 나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Please cancel my order. 나의 주문을 취소해주세요. 자, 나의 주문을 취소해주세요. 요 말 속에 남자가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Annoyed. 열받은, 화가 난 이란 뜻이죠. 따라서 4-5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6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장소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여자가 이런 말하죠. Where's your beautiful fiancé? 너 그 아름다운 피앙세 어디 갔니? 자, 피앙세 뭡니까? 그렇죠. 약혼자죠. 그 천사처럼 아름다운 그 네 약혼자 어딨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약혼자를 갖고 있는 사람. 즉, 결혼을 앞둔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죠. She will be here soon. 아, 그녀는 여기 곧 올 거예요. She's at the hairdresser. 자, 미용실에 있어요. 헤어드레서라는 게 미용사인데 미용사에게 있다는 거는 미용실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대충 남자가 피앙세를 갖고 있는 사람, 즉 그 약혼자를 갖고 있는 결혼을 앞둔 남자라는 거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자가 했던 말 보세요. 자, we will get some shot here inside. 이 내부에서 사진 좀 찍을 거예요. Shot, 포토샷이죠? 사진을 찍을 거예요. And then, 그런 다음에 in the afternoon, 오후에는 we will head to Great Meadow Park. 위대한 목초지 공원으로 향할 거예요. Head to 어디로 향하다? 자, it's beautiful for wedding photo. 자, 이 결혼 사진 찍기에는 참 아름답죠. 결혼 사진 찍기에는 참 아름답죠. 이랬으니까 일단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대충 감이 잡힙니다. 사진을 찍는다고 여자가 말했으니까 여자의 직업은 사진사죠. Photographer, 사진사입니다. 남자가 이런 말이죠. As soon as we get the photos from you. 당신으로부터 우리가 사진을 얻은 이후에 사진을 얻자마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진을 찍는 사람, 여자가 사진사라는 걸 남자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남자의 피앙세가 곧 온다고 했으니까 남자가 결혼을 할 사람, 약혼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둘의 관계 뭡니까? 자, 둘의 관계는 웨딩 포토를 찍을 남자와 그리고 그걸 찍어주는 여자 사진사의 얘기죠. 따라서 두 사람이 대화 나누고 있는 장소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진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6의 정답은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 특강 영어 듣기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6강 할 일 부탁한 일입니다. 4-1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여자가 할 일입니다. 자, 글의 앞부분에 말하는 사람의 신분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Hello, Viva Airlines. 자, 남자의 직업이 나오네. 남자는 항공사 직원입니다. 자, 여자가 한 말. 자, Hi, 안녕하세요. I think, 내 생각에는 I made a mistake. 내가 실수한 것 같아요. While booking online. 자, 여기서 book이라는 거는 reserve 예약하다는 뜻이죠. 내가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동안에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자가 남자에게 전화를 건 이유, 목적이 여기 나와 있죠. 자,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인가 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My name is spelled wrong. 아, 내 이름이 스펠링 잘못되어 있어요. I accidentally misspelled my name. 아, 나 실수로 내 이름을 잘못 철자를 말했어요. 이름 철자를 잘못 말했네요. 이런 말이죠. Then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자가 전화를 건 목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너 어떻게 하죠? 이름 잘못 말했어요. 스펠링을 잘못 말했어요. 자, 남자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자, 글의 끝부분에 정답의 단서가 나옵니다. Please send an email. 자,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With a copy of your passport to our airline email address. 자, address라는 거는 주소죠. 우리 항공사 이메일 주소로 당신의 여권 카피와 함께 이메일 한 통 보내주세요. 자, 이메일 한 통 보내주세요. 자, 이게 바로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이죠.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을 했으니까 여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거 몇 번? 그렇죠. 이메일 보내는 내용이죠. 따라서 6-1의 정답은 1번. 이메일 보내기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2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입니다. 자, 글의 앞부분에 이 글을 말하는, 자, 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의 신분이 나온다고 했죠. 미즈 테일러라고 말한 거 보니까 여자 이름이 미즈 테일러고, 브라이언이라고 말한 거 보니까 남자 이름이 브라이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남자가 말합니다.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자, 너에게 할 말이 있어. About 뭐뭐에 대하여. Our school band. 자, 밴드가 뭡니까? 악단이죠. 우리 학교 악단에 대해서 너에게 할 말이 좀 있어. 자, 무슨 말일까요? 막 얘기 나오다가 글의 마지막 부분에 정답의 단서가 나옵니다. 자, 남자가 말합니다. 자, 글의 마지막 부분 보세요. So, 그러니까, 자, would you try to find a room? 공간을 좀 발견해 줄래? On campus, 캠퍼스에서 where we can practice. 자, practice라는 거 연습하다. 자,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where we can practice.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캠퍼스 내 공간을 좀 발견해 줄래? 자, 남자가 부탁한 일이, 자, 공간 좀 발견해 줘. 연습할 공간 좀 발견해 줘.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할 일로 적절한 것 뭡니까? 그렇죠. To find a room for the band to use. 이 연습하다는 말을 사용하다는 말로 살짝 바꾼 거죠. 밴드부가 연습할 수 있는, 밴드부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달라. 그래서 자, 6-2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3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를 위해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남자가 여자를 나옴이라고 불러줬어요. 그럼 여자는 나옴이네. 여자가 남자에게 아빠, 데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자, 아빠와 딸의 관계가 되겠죠. 자, 그 여자가 결정적으로 이런 말합니다. 자, I'd love to. 나도 그러고 싶어요. But 그러나 I don't think I can play today. 오늘 내가 경기를 못할 것 같아요. Because 왜냐면은 My racket needs a new rubber on it too. 아, 내 라켓도 새로운 고무가 거기에 필요가 하거든요. 자, 남자가 말합니다. Really? 진짜로? Then 그렇다면 항상 그 then을 잘 보세요. then 다음에 할 일이 나옵니다. I will take it to the shop. 내가 그거 숍에 갖다 줄게. And have it repaired for you today. 그리고 오늘 당신을 위해서 그것을 수리하도록 시킬게. 아, 라켓에 새로운 고무가 필요하다고? 그럼 내가 숍에 그거 가져가서 오늘 수리 맡길게. 이런 말이죠. 따라서 남자가 여자를 위해 할 일로 적절한 건 뭡니까? 그렇죠. 탁구채에 수리를 맡기는 일이었죠. 따라서 6-3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4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의 단서가 글의 끝부분에, 대화의 끝부분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미관식 구성인데 여러분들 그 앞부분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글 전체의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문제의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글 전체의 내용을 쭉 읽고 글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정답의 단서가 나오죠. then을 보라고 해서 then.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해줄래? 이런 말이니까 then이 나오는 부분에 정답의 단서가 있습니다. 자, 남자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 있습니다. 끝부분에 이런 말 나와요. Then 그렇다면, 자, could you pick out old books we don't need anymore? 자, 우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we don't need anymore. 우리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옛날 책을 좀 pick out, 뽑아줄래? I will go get a box for the book. 자, 그 책을 위해서 가서 상자를 얻어올게. 이런 말 했죠. 결국은, 자,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은 책 좀 골라달라. 우리가 안 쓰는 옛날 책 골라달라. 이 말이죠. 따라서 정답은 1번. To pick out old books. 자, 오래된 책을 좀 골라달라. 이란 말입니다. 6-4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5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이번 토요일에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 여자가 할 일입니다. 여자가 할 일이고 언제 할 일? 이번 토요일에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단서가 붙었어요. 여자가 할 일이고 그리고 토요일에 할 일이다. 두 가지 단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을 찾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뭘 보라고 했어요? then을 보라고 했죠. then이라는 말이 나오면 귀를 쫑긋하고 있어요. 왜? 그 다음에 정답의 단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자가 할 일을 골라야 해. 그 다음에 토요일이라는 단서가 또 붙었어요. 토요일날 할 일을 골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러데이란 말이 나오고 여자가 할 일이 나와야 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야지 정답이 될 수 있죠. 자, 글의 끝부분에 정답의 단서가 나옵니다. 오, 예. 아, 그렇구나. I forgot. 나 깜빡 잊었네. 자, forget. 있다. 잊어버리다. then. 그쵸. 여기 또 then 나오네. then 다음에 정답의 단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then. 그렇다면, I will take them to dentist on Saturday. 자, 토요일에 dentist, 치과에 그들을 데리고 갈게. 자, 여자 갈 일. 토요일에 여자 갈 일. 뭡니까? 그렇죠. 아이들 치과에 데려간다. 이 말이었죠? 따라서 6-5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6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를 위해 할 일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해 할 일로 가장 적정한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 정답의 단서가 글의 끝부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화 내용을 끝까지 듣는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자, 남자가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 있죠. Well, 글쎄요. I found some useful site. 내가 좀 쓸모있는 사이트를 발견했어요.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자, 뭐 하는 동안에 organizing the contest, 그 컨테스트를 조직하는 동안에, 그 경연대회를 조직하는 동안에 쓸모있는 사이트를 발견을 했어요. 자, find 발견하다, found 발견했다. 자, I can send them to you. 내가 그 사이트를 당신에게 보내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데미 가리키는 거는 some useful site죠. 여기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할 일이 나오네. 자, I can send them to you라고 했습니다. 당신에게 그 쓸모있는 사이트를 보내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남자가 여자를 위해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거죠. 따라서 정답은 눈사람 아이디어를 위한 웹사이트 보내주기입니다. 따라서 6-6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 특강 영어 듣기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8강 숫자 정보입니다. 자, 8-1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지불할 금액이죠. 자, 글의 앞부분에, 대화의 앞부분에 이 사람의 신분 또는 이 사람이 이 대화를 나누게 된 이유나 목적이 나옵니다. Good morning. Can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 들으니까 여자가 대충 어떤 상점 종업원 정도 된 것 같아요. Yes. 네, 도와주세요. 이랬으니까 남자가 고객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So, I want to get into skateboard. 자, get into 시작하다. 스케이트보드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But 그러나 자, I'm not sure what type of skateboard to get. 어떠한 종류의 스케이트보드를 내가 사야 할지 확신치가 않아요. 자, could you help me out? 나 좀 도와줄래요? 저 좀 도와줄래요? 자, 남자가 여기는 목적이 나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떠한 유형의 스케이트보드를 살지 모른다. 좀 도와달라 이런 말이죠. 여자가 말합니다. Of course, 물론 도와드리죠. 왜? 직원이니까. 자, one with large wheel. 자, 커다란 휠을 갖고 있는 것. 몇 달러? 200달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one of our new helmet. 자, 우리 새로운 헬멧 중에 하나. 몇 달러? 50달러라고 했습니다. It's $50. But,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죠. 항상 but 다음을 보세요. 자, you get 20% off. 20%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Because, 왜냐면은, you are buying the skateboard. 네가 스케이트보드를 사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에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this set of knee and elbow pad is $20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릎과 팔꿈치 패드 한 세트가 $20라고 했죠. 그럼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200, 그렇죠? 커다란 휠, 바퀴를 갖고 있는 거 $200고 그 다음에 $40, 왜? 원래는 $50인데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함정에 빠지면 안 되죠. 그리고 그 무릎과 팔꿈치 패드 한 세트가 $20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합산하면 $260가 나오네? 그죠? 이런 거 조심해야겠죠? 정답은 3번 $260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8-1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2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자, 여자가 지불할 금액이죠. 커피 드리퍼란 말이 나오는데 커피 드리퍼가 뭐죠? 바로 얘입니다. 얘가 커피 드리퍼요.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죠? 커피 내리는 기계입니다.
자, could you recommend one under $100? 자, 100달러 이하 되는 거 추천 좀 해주겠습니까? 라고 여자가 말했으니까 여자는 손님이고 남자는 커피 드리퍼를 추천해주는 그러한 상점 종업원이라는 걸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남자가 말하죠. 자, this one is really nice. 자, 이거 진짜 좋아요. For its price, 그 가격대에 있어서 너무 좋아요. This one이 $50. 단지 $50밖에 안 됩니다. 이랬죠. 50달러짜리를 소개시켜준 이유는 여자가 100달러 이하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커피 머그 세트라고 했습니다. 머그 세트라는 거는 이 커피잔이죠. 커피 머그 세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it's $25. 아, 그거 $25예요. 자, 그럼 이제 끝부분을 잘 봐. 자, I will take a set. 한 세트 살래요. 그럼 여기까지 보면 $25처럼 보이는데 남자가 제안을 합니다. 자, if you spend $100 or more, 100달러 이상을 소비한다면 you get 10% off the total price, 전체 가격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바로 함정이죠. 그러니까 $25 머그잔 세트 하나 살 것 같은데 이 사람 두 개 산다고 했습니다. Then 그렇다면 I will take two set. 아, 세트 두 개 살래요 이랬지. 그러니까 앞부분만 보면은 머그 세트 하나 $25만 살 것 같은데 100달러 이상 사면은 10% 전체 가격에 10% 할인해준다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여자가 두 개 세트를 산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50달러짜리 자, 커피 드리퍼 $50짜리랑 그 다음에 $25짜리 머그잔 두 개 세트를 산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전체 가격에서 10%를 할인한 가격을 적용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90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죠? $90가 정답이죠. 따라서 8-2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3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자, 대화의 앞부분에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의 신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남자가 말합니다. Hi, 안녕하세요. Do you sell ukuleles? 우쿨렐레 팝니까? 우쿨렐레 팝니까? 하고 말한 거 보니까 남자가 고객이네. 그리고 남자가 찾아온 목적은 우쿨렐레 사기 위해서입니다. Yes, 네, 그래요. Just follow me. 단지 나를 따라오세요. 여자가 이런 말 한 거 보니까 여자가 종업원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 된 다음을 보라고 했죠. 된 다음에 정답의 단서가 나옵니다. I will take a 24-inch one. 24인치짜리 살래요. How much is it? 얼마예요? 자, it's originally $70. 원래 $70예요. 자, but 그러나 we are celebrating our 11th anniversary. 11주년 기념일을 축하하고 있어요. All of our ukuleles are 20% off right now. 자, right now는 immediately 즉시죠. 자, 우리 우쿨렐레 모든 우쿨렐레가 자, 지금 당장 $20 할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70인데 $20 할인 가격이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자가 끝부분에 또 이런 단서 달았습니다. You really should get a tuner. 아, 당신은 튜너 하나를 꼭 사야 합니다. 자, 뭐 하기 위하여? 자, 튜너는 무슨 튜너? To help you quickly tune your ukulele. 당신의 우쿨렐레를 빠르게 튜닝하는 것을 도와줄 그러한 튜너 하나를 당신은 사야만 합니다. This one on sale for $10. 이거 $10로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했죠. 그러니까 $70에서 20% 할인된 가격 그리고 거기다가 그 튜너 $10까지 포함해서 총 가격은 $66가 정답이 되겠죠. $66가 정답입니다. 따라서 8-3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4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쇼. 자, 대화의 앞부분에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장소나 또는 두 사람의 신분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Hello, 안녕하세요. Welcome to Central Rent-A-Car. 중앙 렌터카에 오시면 환영합니다. 대화를 나누는 장소는 차 빌려주는 곳이죠. How may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남자는 직원이네. 자, 여자가 말합니다. Hi, 안녕하세요. How would you like to rent-a-car? 차 한 대 빌리고 싶어요. 차 한 대 빌리고 싶어서 여기 왔다. 여자가 여기 온 목적 이유가 나오죠. 그리고 여자는 손님이네. How long do you need it for? 자, 얼마나 오랫동안 차가 필요한데요. 이스가 가리키는 거는 차죠. Just 2 days. 단지 이틀만 필요해요. Today and tomorrow. 오늘하고 내일이요. 이랬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a compact car. 자, 이 작은 차를 원했어. 소형차를 원했지만은 남자가 이런 단서를 답니다. If you have any big bags with you, 자, 짐 큰 짐이 있다면은 I would recommend a mid-size car, 중간 정도 사이즈가 되는 차를 추천해 드립니다.
They are just a little more at $80 a day. 하루에 $8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컴팩트 카는 $70라고 했는데 하루에 미드 사이즈 카라는 거는 중간 정도 사이즈는 $80밖에 안 되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랬죠. Then 그렇다면 항상 then을 보라고 했지. Then 다음에 정답의 단서가 나와. I will go with a mid size car. 그럼 내가 mid size car를 중간 정도 사이즈가 되는 자동차를 빌릴게. 그죠? 그러니까 하루에 $80라고 했으니까 이틀 빌리니까 80 곱하기 2 하면은 답 딱 나오네. 그죠?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틀 필요하다고 했어요. mid size니까. 그리고 프리미엄은 하루에 $20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를 오늘하고 내일하고 두 번을 보험을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20 곱하기 2가 답이 되겠죠. 자, 여자가 고른 거는 then 그렇다면 항상 된 다음을 보라고 했죠. I will take the premium. 내가 프리미엄을 선택할래요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할인 티켓이 나오지. 항상 마지막까지 대화를 들어야 하는데, 자, Can I use this 10% off 쿠폰? 이거 10% 할인 쿠폰 이용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했죠. 자, 그때 어디에 10%가 적용되는지, 차이에 적용되는지, 보험에 적용되는지, 전체 가격에 10%가 적용되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자, certainly 물론 적용되죠. You get 10% off the total cost라고 했습니다. 전체 가격에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미드사이즈 카, 자, $80인데 이틀 동안 씁니다. 오늘하고 내일하고. 그리고 보험은 프리미엄 $20인데 그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틀 적용되니까 20 곱하기 2를 되고, 거기다가 10% 할인된 금액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 정답은 $180가 정답이 되겠죠. 맞죠? $180가 정답입니다. 따라서 8-4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5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지불할 금액입니다. 대화의 앞부분에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의 신분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How may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여자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한 거 보면 여자의 신분은 직원, 종업원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Hi, 안녕하세요. I would like to book some horseback trail rides. 자, horseback이라는 거는 승마입니다. 트레일은 코스죠. 그래서 승마 코스 좀 예약 좀 하고 싶습니다. 승마 코스를 예약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보니까 남자는 고객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이 60분 동안 예약하는데 성인은 $100가 있다고 했죠. 60분짜리 예약하는데 $100. 그리고 7세 이상, 그쵸? 7세 이상은 60분 승마하는데 $80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 9살짜리 소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7세 이상 맞네. 9살짜리 소년을 위해서 60분짜리를 예약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의 단서가 나오죠. 근데 항상 마지막에 디스카운트까지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you offer discount. 자, 당신은 디스카운트를 제공하죠. For those who book two or more ride. 2인 이상 승마를 예약하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디스카운트 할인을 제공하죠. 몇 퍼센트? 그죠. 전체 가격에 10%를 할인해준다. 이런 말 했습니다. 그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성인 60분짜리 $100죠. 그리고, 자, 9살짜리 아이, 9살짜리 아들 60분짜리 $80입니다. 거기에 10% 할인, 전체 가격에 10% 할인이 적용되니까 전체 가격은 $162가 되죠. 따라서 8-5의 정답은 4번, $162죠. 그러므로 8-5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6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자, 돈을 내는 사람이 여자래요. 자, 남자가 여자에게 수전이라고 말했고 여자가 남자에게 스티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자의 이름은 수전이고 남자 이름이 스티브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대화의 앞부분에 두 사람의 신분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Long time no see. It's been a long time since I saw you last. 당신을 마지막으로 본 이래로 많은 시간이 지냈다. 이 말은 오랜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Yes, 응그래. I've been really busy. 나 진짜 바빴어. 막 그런 말 얘기하고 있습니다. I like this coat. 나 이 코트가 좋아. 여자가 좋아하는 코트가 있는데 $100래. 그렇죠? 그러니까 자, Is it on sale? 세일합니까?
세일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자가 코트가 마음에 들어 100달러인데 세일합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여기서는 그 여자가 코트를 사려고 하는 고객이고 남자가 그 직원이라는 거, 코트를 파는 직원이라는 걸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Yes, 응, 그래. You will get 30% of that price. 그 가격, 즉 여기서 그 가격은 100달러죠. 100달러라는 그 가격에서 30% 할인을 얻을 수가 있어, 이 말이죠. 아, 100달러에서 30% 할인 얻으면 70달러 되면 되네. 그런데 저 그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끝부분 더 봐. But 그러나 you know what? 너 뭔지 아니? 맞춰봐. I will give it to you at 40% off. 40% 할인해 줄게. 원가가 100달러인데 40% 할인해 줄게. 그럼 결국 여자가 내는 돈은 60달러만 내면 되죠. 여기서 우리는 남자가 옷을 파는 직원이고 여자는 옷을 사기 위해서 왔다. 손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카프, 디스 스카프 몇 달러라고 했죠? 자, 20달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끝까지 들어야지. I will take 10% off just for you. 당신을 위해서 이거 스카프 10% 할인해 줄게. 어휴, 남자가 할인을 많이 해주네. 그럼 이제 정답의 단서가 나오겠지. 일단은 100달러에서 40% 할인된 값으로 코트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카프 20달러에서 10% 할인된 값으로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할인이 각각 적용돼요. 코트에도 적용되고 스카프에도 적용되죠. 따라서 60달러 더하기 18달러니까 78달러만 내면 되겠네. 그렇죠? 1번 78달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8-6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내에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